자리를 좀만 빽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줄씩, 한 줄씩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, 지금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짧은 삶이 잠시 담겼던 교실을 생각합니다.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.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. 2023년 9월 2일 불경기 사례. 그리고 늦었지만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이 위로해 주던 말이자 제가 꼭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하늘에 외쳐봅니다. 선생님, 누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나요? 너무 힘들었겠다. 선생님 힘들었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친구야, 원래 삶이란 종잇장 같은 것. 일기를 보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. 우리가 바람이 되어줄게. 종이 비행기 접어서 헐헐 날아가길 바라. 거기선 하고 싶은 거, 가고 싶은 곳, 원래의 모습, 네 모습 되찾아 자유로이 날아가길 바라. 사랑하는 친구에게.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우리 서로 살리자고 5천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로를 살리는 것을 오늘 50만 교원 총관위에서 똑똑히 보겠습니다. 홀로 싸워온 보이는 가색 가만히
죽음을 막으리